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섀도우를 바르는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에는 아이섀도우 바르기 전에 베이스 프라이머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아이섀도우를 발랐는데 빨리 지워지거나 잘 안 발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프라이머를 바르면 아이섀도우가 이 쌍꺼풀 라인에 잘 안 끼고 지속력이 오래가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섀도우 프라이머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살색의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프라이머를 발라서 눈 쪽에, 눈두덩이 쪽에 살짝 펴발라줍니다. 두드리면서. 네. 반대편도 아이섀도우 프라이머를.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섀도우를 조금 오래 지속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아이템입니다. 네. 프라이머를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아이섀도우가 핑크색을 딱 쓰거나 연두색이나 보라색이나 파란색을 딱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핑크 베이지 색깔을 베이스로 깔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트렌디한 아이섀도우 편이 되니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눈 전체에다 깔 건 아니고요. 이 아이홀, 이 눈에 이렇게 들어가는 안구 있는 이 아이홀까지 바르는데 가장 먼저 발라야 될 부분은 눈곱 아이라인 쪽이죠. 아이라인 쪽부터 바르면서 올라갑니다. 설설. 그래야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되죠. 근데 이런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 너무 피부를 털어내듯이 바르면 이 옆에 이 가루가 다 떨어져서 이 주변이 지저분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두드리면서 피부에 먹게 이렇게 바르면 그라데이션에도 좋고 지속력에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바르죠. 이런 기본 베이스 아이섀도우는 언더라인까지 연결해줍니다. 위에 보시고요. 언더라인도 약간 촉촉하게, 이제 펄이 약간 살짝 들어가 있는 아이섀도우이기 때문에 촉촉하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계가 서지 않도록 발라주고요. 반대편도 브러쉬의 어떤 크기를 그거보다 좀 조그만 브러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같은 계통을 사용하면 더 분위기 있죠. 섀도우가 이렇게 쌍꺼풀 위쪽까지 살짝 번져나가게끔. 네. 아까 그 섀도우의 베이스 섀도우의 범위보다는 좀 좁죠. 네. 그래도 경계가 안 나가게끔 아이라인 쪽을 중심으로 퍼뜨려줍니다. 다시 반대편도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해줍니다. 진하면서 위로 퍼져 올라가면서 그라데이션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젤 타입의 아이라이너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아이라이너의 장점은 좀 그 섀도우를 잘 펴서 섀도우하고 잘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하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라이너를 사용해도 되고 진한 아이섀도우, 크림 섀도우로 발라도 됩니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섀도우를 할 거기 때문에 아이라인은 조금은 눈매를 보정해주는 식으로 해줍니다. 떠보세요. 이제 눈꼬리가 좀 올라갔는데 눈꼬리가 올라간 부분을 좀 더 섹시하게 표현하려면 올려도 되고요. 안에 좀 인상을 좀 좋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살짝 내리죠. 네. 뒤쪽을 약간 도톰하게 해서 둥글려주면 인상이 되게 좋아 보이는 눈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눈이 좀 커 보이면서 인상이 좀 좋아 보이죠? 반대편도 이게 라인이라기보다 섀도우 느낌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죠? 이제 정말 진한 색깔의 포인트 섀도우입니다. 눈매를 교정할 수 있는 거의 라인감이 느껴질 수 있는 섀도우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아주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까 발랐던 그런 아이라인 위치에다가 선을 그리듯이 포인트 주면서 그려줍니다. 떠보세요. 네. 이렇게 섀도우를 해주면 굉장히 깔끔한 어떤 섀도우 표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눈매를 원한다 그러면 언더에 라인감을 그리듯이 이렇게 연결해주죠.
지금 눈이 크고 약간 처져 있죠. 카키 색깔의 어떤 펜슬 타입의 아이섀도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섀도우 느낌도 괜찮습니다. 지금 눈꼬리가 살짝 처졌으니까 살짝 들어서 네. 꼭 라인 그리듯이 그리고 있죠? 네, 떠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뒤에 팁으로 살짝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선이 정확하게 난 것보다는 이게 섀도우니까 살짝 펴 발라줍니다.